수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원래 한 건물 안에서 한 시간대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만 요즘 우리가 그럴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진심으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거지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도 없고 무소부재도 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 제약 속에 있는 존재로 지금까지 쭉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갖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노력해야 될 것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더 집중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처럼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로 모일 때도 꼭 그 믿음과 또 그 열심과 그 정성을 가지고 함께 모이시고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자가 누려야 될 축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모이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셔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회복하여 어두움의 세상 속에 나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314장 통일 찬송과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김정순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우리 김정순 권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얼마나 돌아보았는지 부족한 것뿐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행하지 못한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97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100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8가지로 제목이 이루어지실 줄 믿고 중보 기도자 100명을 불러주시어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부교역자님과 주일학교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사역을 하시는 TF팀과 청년부를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일꾼들로 키워주시고 말없이 헌신하시는 봉사위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보호하시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계획과 순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일 중에 하나는 오해를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본심이 전달되지 않아서 오해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벗어나면 뒤집어 보일 수 있는데 이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다고. 왜냐하면 자기의 본심이 전달되지 않고 오해될 때 참 답답하고 속상한 거지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오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좋은 축복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삶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오해하면 그 사람과 단절이 되고 또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때로는 증오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잖아요.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또 친구들 간에 그렇게 오래도록 혈육의 정을 나누고 또는 친구의 우정을 나눴는데 오해해서 그 축복이 깨어지게 될 때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오해가 생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바로 오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해를 했으니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오해를 했는데 그렇게 끝났으면 참 비극인데요.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 오해를 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어떻게 그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 못했습니다만 1절부터 18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서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가 3장은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 남쪽 왕국 유다 나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정말 처참하게 이제 멸망당하는 그 광경을 다 보고 그것을 겪고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거든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정말 불태우고 정말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을 의시해서 고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또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그 보는 앞에서 자기의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이 죽임을 당해 아무일도 못하고 두 눈이 뽑혀서 지금 먼 이어걸리 그 바벨론의 시사셀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전부 쫓겨남을 당하고 이런 아주 비참한 일을 경험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1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제 나오는데요. 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분노의 매로 날마다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분노해서 자기를 매로 때린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이 예레미야는 정말 고통 중에 고통이었는데 더 큰 고통 또 하나는 왕을 의시해서 고관들이 자기의 충심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충정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또 현실적으로는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그럼 우리가 생명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충정어린 충언을 하는데 오히려 오해를 해서 너 역적이다. 그리고 스파이다. 그래가지고 계속 예레미야를 고난을 주잖아요. 핍박을 하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민족이 망하는 아픔도 있고 또 자기가 오해받은 역적으로 오해받는 그 아픔도 있고 또 자기 생명의 위험도 당하는 고충도 있고 이 겹겹으로 쌓여서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가 정말 고난당한다. 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자기를 쉬지 않고 때리신다는 이렇게 오해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4절에는 그렇게도 얘기하지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참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가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심이여.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듯 하나님이 계속 자기에게 화살을 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오해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온 거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고 나를 죽이려고 이러시는구나 오해한 거죠. 그래서 20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앞에 1절부터 18절까지 그 예레미야의 오해를 요약하는데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낙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절망하는 겁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삶의 의지를 버리게 되고 그 삶이 이제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렇게 낙심이 돼서 절망해서 삶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로 끝나면 정말 슬픈 이야기, 비참한 이야기로 끝날 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3절에 놀라운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절망을 딛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시험들지 않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오해했다가 어떻게 그렇게 다시 그 오해에서 풀려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는가? 정말 예레미야가 깨달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그 단서가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가 그 자기 고난을 이게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정말 고충을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만 고민하지 않고 자기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만 절망하고 있지 않고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나간 거 하면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암송하실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오해하다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 이런 쑥과 담즙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기도가 뭡니까? 대화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했을 때 그 오해를 푸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당사자 만나서 대화하는 거잖아요. 혼자만 아무리 밤새 생각해도 오해 안 풀립니다. 또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도 오해는 안 풀려요. 제일 오해를 풀을 수 있는 길은 그 당사자를 만나서 내가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를 다 해야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잘못했다 하든지 그래야 오해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당하는 고난으로 하나님을 오해했는데 그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환난을 당했을 때 나를 오해하고 있을 때 너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서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으라. 나하고 대화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왜 우리가 오해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니까 오해를 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설명해 주시겠다는 거죠.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왜 오해합니까? 은밀하니까. 은밀하다는 것은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미처 못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지 그 속은 들여다보질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람 사이의 오해도 다 그 사람이 겉으로 한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 보고서 우리가 오해하지 정말 그 사람 속에는 우리가 들어가 보질 못하니까 그게 오해가 생기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는 은밀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밀한 일, 그걸 이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설명해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보이리라. 이런 백문이 불여일견이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큰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밀한 일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겠다. 확실하게 알면 우리가 오해가 풀리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게 나와라. 나와 대화하자. 기도해라. 예레미야는 지금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오해를 했지만 그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힘든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저 사람은 내게 일어나? 왜 이런 일이 내게는 일어나?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 왜 내게는 이런 질병이 생기나? 왜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것은 생겨서 일어나? 이렇게 질문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이에요.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싸움은 여기 보니까 그 문제를 예레미야가 마음에 담아두었대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께 대화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얘기는 계속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 하나님과 그 문제를 놓고 계속 대화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랬더니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답니다. 해결됐다는 거지요. 이제 22절, 3절에 봅니다.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 만나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핍박당하는 일을 놓고 계속 대화하고 그것 가지고 막 부르짖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 일을 주관해 가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진상을 조사하다 보면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떤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자기 나라가 망하는 문제 자기가 핍박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다. 이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순간 예레미야는 이제 해답을 얻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23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아침마다 새로웠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새벽 기도를 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다고 하는 것을 새벽마다 새롭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인,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삽니다. 또 하룻밤 지나면서 믿음이 식어지는 것 같죠? 근데 다시 또 새벽기도 하면서 다시 이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풍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 가졌던 오해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란 은혜지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여 가는 데는 한 가지 예레미야에게 참 좋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그런 일을 오해를 받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오해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오해를 받은 거예요. 어떤 오해를 받았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기는 충정해서 민족을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고 뭐 다른 고관들을 사랑하고 다른 제사장들을 다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 걸고 전하고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예언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해가 된 거예요. 자기는 그런 마음을 본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스파이다, 역적이다, 우리를 저주한다 이래가지고 예레미야를 막 박해를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얼마나 자기 속이 답답했겠습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유 우리 하나님도 너무 속이 답답하셨겠다. 나같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으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된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히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가깝게는 가족들을 이해하고 친구들을 이해하고 교우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심정도 이해해가는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언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정말 그렇구나 깨닫습니까?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알잖아요. 그것도 아주 말 잘 듣고 그냥 일사천리로 잘 나가는 자녀 말고 정말 속썩이는 자녀들, 이 속썩이는 자녀들, 근심이 되는 자녀들을 키우다가 보면 아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제 예레미야가 다 풀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내 기업입니다. 여호와가 내 기업입니다. 그게 마음이 편안해진 거지요. 여호와가 기업이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지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 언제 끝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끝내주시겠지. 이 기다리는 거지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평안함이 생겨요. 26절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제는 아우성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거죠.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다 위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인간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래면은 지금 그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죽음의 위험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질병이 찾아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에도 오늘 예레미야가 찾은 하나님께 전 존재를 위탁하는 그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와 같이 깨닫고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27절에 30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놀라운 교훈을,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하듯이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이게 유익일 수 있다. 교훈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교훈을 깨닫게 되는,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게 되고, 그를 의지해서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평안을 얻게 된 사람은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지 않죠. 환경 조건이 움직인다고 내 마음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런다고 저런다고 거기에 내가 휘둘리지 않아요. 나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야 할 길을 지금 굳세게 가는 거죠.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쫓아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 담당한, 그 넉넉한 그런 삶의 여유와 용기,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마음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오해가 다 풀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기에 이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예배자의 평강, 예배자의 용기, 예배자의 기쁨,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죠.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니까 예레미야는 시험 들지 않고 자기의 그 존귀한 삶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없이 하나님의 본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러기에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창조적인 새로운 비전을 보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찬양 속에서 깊은 신앙의 고백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4장, 통일 찬송가는 416장, 하나님은 왜 아들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위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 수요예배에 함께한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